자, 여러분, 저희 정글가든에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또 보물 중에 보물, 칸에 좋은 나물. 진짜 물김치 진짜 끝내주죠. 물김치로 끝내주는 예가 있습니다. 짜자잔! 정말 정말 신선해 보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또 돌나물을 좀 이렇게 지금 따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따보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갱년기 이후에 오는 모든 증상들, 그런데 너무 좋죠. 얘가 골다공증에 좋다고 그러고 뼈에 좋다고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는 다들, 요거 돈나물을 다들 신나게 드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때, 제철에, 그리고 특히 또 정글가든이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요거 따가지고 이렇게 물김치 담아 드셔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새콤달콤 간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간장 우리 그 유튜브 가족들은 아마 작두콩 만능 초절임 간장 소스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소스에다 그냥 부어서 바로 그 즉시 만약에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그냥 붓자마자 바로 그냥 드시면 되거든요. 그것만 붓고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와, 이거는 크다. 자, 제가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 돌나물은 돌틈 사이에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습한 곳에서 자라요. 그늘진 곳이 더 아름답고 이쁘고 싱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겅지겅 밟기도 하고,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 밟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요런 데 있는 거는 이렇게 커요. 크면서, 예. 그래서 왜 간경화 있으신 분들이 시골 내려와서 집에다가 돌틈 사이고 뭐구 간에 무조건 이거 안 심은 분이 없다 그래요. 이거가 늘려놔서 이것만 매일 초장에다 찍어 먹고 살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초장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요. 초장. 초장에다 해서도 되고, 만능 초절임 간장 소스만 있어도 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나물을 그리고 요렇게 꽃이 피려고 요렇게 된 것들이는 안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거 꽃이 피면 다시 또 이게 퍼져야 되니까 퍼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꽃안핀 거를 꽃몽울이 안진 거를 요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 있잖아요. 요런 나무들이 있어야 그늘이 지고 더 얘가 더 싱싱하게 다잘 자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너무 좋죠? 돌나물. 자, 약간 요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하시면 요거 따기가 참 편해요. 이렇게 보세요. 요건 아니고 그리고 다 야들야들해. 밑에까지 따도 야들야들해요. 진짜. 무슨 반찬이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반찬 필요 없어요. 얘 그냥 놓고 그냥 간장 소스 그냥 부어서 그냥 먹기도 하고. 뭐, 아휴, 이거 밟았어. 에휴, 제가 지겅지겅 밟았어. 이거 봐, 어떻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 죽지는 않겠지, 뭐,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물을 매번 따서 여러분들 제가 식당 하면서는 정말 매일매일 신선한 반찬을 밥상에 올렸어요. 그맨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거든요. 시골 분들이 흔해 빠진 거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정말 귀한 밥상이라고 선생님 언제 또 식당 다시 문 열어서 우리 이런 반찬 먹게 해주느냐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매번 연락이 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반드시 10만 명 선한 부자를 만든 프로젝트에서 그분들의 선한 부자가 나오면 그때 그분들과 함께 또 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후손들에게 우리가 진짜 좋은 나라, 좋은 그 기업들의 신패러다임의 기업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아, 역시 김 선생님이 그랬어. 맨 처음에 이 잡초를 밥상으로 올렸을 때 다들 쳐다보지도 않고 욕하고 댓글에다 얼마나 많이 난리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약초 쪽이나 이 잡초 밥상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 그리워하고 계시잖아요. 저의 밥상을 그리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 그런 날이 올까 그랬는데 진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말 제가 끝까지 하니까 아, 많은 분들이 역시 그랬었구나 하고 아, 이제 저를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 식당을 성공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10만 명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저를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김선생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자고 외쳤던 김선생이 과연 왜 저렇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그때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김선생이 그러려고 했구나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셔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 오늘도 저에게 질문도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투자하면은 뭐한달 사이에 뭐한 배를 준다, 두 배를 준다 막 이런다고 그래. 세상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다면 그거는 곧 망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투자하면 내가 곧 망할 거야. 몇 사람은 좀 이렇게 처음에는 받겠죠? 지돈 넣고 지가 먹겠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저는 44년 된 회사도 지금 다시 세상으로 우뚝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 이제 신생 기업들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돈나물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너무 연해가지고, 너무너무 연해서 여러분, 이것만 다 따면, 이게 다예요. 다. 전부 다. 저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밑으로 이렇게 여러 풀들이 자라면서 같이 상생하면서 이렇게 같이 자라요. 이렇게 서로서로 앞다투어서 나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나갈게. 내가 이번에는 나올게. 너는 조금 이따 나올 거지. 막 이렇게 다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자, 이거 돌나물. 지금 저는 정글 가든에 돌나물. 근데 한 군데다 이렇게 해놓으면 쭉 이쪽 근처로 쫙 퍼지거든요, 돌나물이. 그래서 돌나물은 여기서만 잘 자라요. 왜냐면 딴 데까지 제가 안 퍼뜨리고 여기서 많이 퍼뜨렸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했는데 요거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데서 정글, 이렇게 큰일 나무 밑에서 지금 따고 있어요. 매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 자, 매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매실 딸때 되면 얘를 지겅지겅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얼른 다 따야 돼요. 한번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지겅지겅 받고 나면 또 자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